지금 윤호찬 전회장님에 대한 그 말씀을 마지막에 하셨었는데, 윤호찬 회장님의 17대에 그런 그 일련의 사건에 있어서, 만약에 형량이 됐든 이미 유형이 됐든, 어쨌든 간에 협회에서 돈이 나간 건 사실입니다. 그죠? 협회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협회를 위해서 윤호찬 회장님께서 십자가를 졌든, 협회를 위한 일이든,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돈에 돈 관련된 것으로는 환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협회장님께서 환수해셔야 됩니다. 그거는. 예, 그럼 환수하셔 주시기를 수석관장님께서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구요디권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요디권에서 지금 거의 돈이 상당히 많이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저 한국안경방송 조구익 대표님과 우리 저 회장님께서 2010년도에 업무 협약식을 받은 물건입니다. 여기에는 콘텐츠에 대해서 콘텐츠 개발을 하고 무상으로 협회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콘텐츠라는 걸 제가 조구익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그 콘텐츠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 콘텐츠가 구유디교육에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상으로 지원한다고까지 얘기하셨던 분이 있는데, 물론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해서 그게 다 수용을 하고 업무 협약대로 이행을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돈을 협회비로 사용하면서까지 굳이 어떤 퀄리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좀 그 업체 명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업체 명과 한국방송 한국안경방송사와의 그 개발 프로그램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비교 검토를 하시고 나서 어떤 그 계약을 해도 했었어야 되지 않나. 왜 무상 공급을 해주겠다는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돈을 지불하시는지 의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부산대의원 김재수입니다. 지금 현재 41차 정기의원 총회가 진행된 지가 약 한 1시간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지난 2013년 결산도 지금 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201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도 지금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먼저 질의를 하시고 정말 진짜 토론은 좀 뒤편으로 밀어서 하시는 것이, 지금 전국에서 멀리는 제주, 강원, 부산, 마산, 대구 지금 6시 열차표 끊어놓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고 저희들 다 떠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의사 진행상 먼저 하시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나중에 하는 부분은 어떻겠나 이렇게 동의를 구합니다. 제가 저 보충 질의를 드린 질문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을 하게 되면 결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부유디권과 키스프로그램권이 결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진행, 이 부분이 명쾌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기억을 하기에는 지금 제가 대선에서는 정기대원 총회할 때도 우리 정관계정 때 시간 없다고 해서 얼렁뚱땅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의원 총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대의원 총회라고 할 것 같으면 각자 대의원들의 속 시원하게 얘기할 걸 듣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속 시원하게 해 주셔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 부산지부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시간상 문제가 있는 걸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자는 말이 아니고 진행을 조금 앞뒤를 좀 바꿔서 지금 현재 정황에서 이래 되니까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대의원들한테 의사를 한번 의장님께서 여쭤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본부회장 허범인입니다. 지금 저기 제가 20날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지금 저기 회의하시는데 그런 의혹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작 그 회계에서도 이제 어떤 도의적으로 진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도 하셨고요. 근데 지금은 저기 어떻게 제대로 해내야 될 만한 자료가 없어요. 결말이 없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게 제가 상사 그 기사들을 불러서 취재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투명하다라고 친다면 도의적인 어떤 진행계획은 저희들이 충분히 실현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투명해서 협회를 위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을 위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었다면 이런 회의가 사실 무의미하겠죠. 저는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론 없습니다. 저희들은 안 했다고. 그러니까요. 이건 아무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증명을 이제 취재를 하죠. 예, 취재를 제가 부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뒤 정도 되면 각 신문사에서 언론을 제기할 겁니다. 그때 하셔도 그때 충분한 해명을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있습니다. 아, 지금 마이크 다른 데 켰지 않았죠? 질문 있습니다. 경기대 의원 이창호입니다. 아, 시간 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주무 부회장님께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호웅 행정 부회장님 마이크를 잡아주세요. 예. 예, 맞습니다. 자,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하고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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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진행. 자, 먼저 하겠습니다. 양보하겠습니다. 제가 뭐 누구 편을 들라고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회의를 아주 잘못하고 있습니다. 감사 보고는 말 그대로 감사 보고입니다. 감사를 받더니 이러 하더라.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감사한테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감사한테 질문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호 학교는 뭡니까? 2013년도 4학년이 순기 결산한 심의했거든요. 그때 거론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부당하게 지출될까? 이 부분은 과다하게 지출될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회의 아무것도 안 듣는 거 아니고 지난해에는 저기 있었는데 15번 아니고 회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에 있었던 그 회계 결산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질문이라든가 답변은 1호 2항을 상정해놓고 해줬으면 하는 게 제 회의 진행 발언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의사실장님. 예. 이, 제가 지금 질문하는 내용은 감사 보고의 연결수선, 연결입니다. 감사님들보다 주무 부회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민호농 행정부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 관련 담당 부회장으로서 오늘 이 답변 내용이 정말로 거짓으로 나중에 밝혀지면은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객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 계약하기 전에 업체 관련자와 몇 번 회의를 해봤습니까? 담당 부회장으로서 답변해주세요. 업체 관계자라고 말씀하시는군요. 예. 업체 관계자하고 만난 적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없어. 자, 두 번째 질문. 그럼 업체 관련자와 만나본 적이 없었다고 했죠? 그러면 계약 전에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계약 전에도. 계약 전에도 만나본 적이 없다 이거죠? 네? 그러면 계약서를 본 적 있어요? 나중에 왔습니다. 나중에 왔습니까? 다 계약하고 나서. 그러면 계약 금액이 1억 5천만 원인 줄 알았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걸 보고, 계약서를 보고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계약이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 엉터리 계약인 것도 알았다는 거죠. 엉터리 계약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 그럼 분당 부회장으로서 이 계약과 관련해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계약서도 같이 쓰지 않았고. 잘못됐다는 그 계약에 대해서 아직까지 프로그램 자체가 아직까지 완성도가 아직 좀 덜 돼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잘못됐다고 미리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지금 잘못돼 있잖아요. 많이 잘못돼 있잖아요. 여기 지금 당당 부회장으로서 사인을 하셨죠? 네. 그러면 그 사인은 언제 하셨어요? 계약금 다 주고 사인하신 겁니까? 8월 30일 날 사인했습니다. 다 나갔죠? 네. 그때 하신 겁니까? 네. 자, 다음은 최원갑 부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 부회장님. 잠깐 기다리세요. 자, 최원갑 재무부회장님. 네, 네. 여기 저 키스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계약하기 전에 관계자가 만나본 적 있어요 없어요? 얘기해 보세요. 저 이창호 대의원님, 지금은 감사 보고 지금 이게 연결선상입니까 지금? 지금 감사 보고 지금 업무 시간입니다. 제가 정말 계속 두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야기 자체가 우리가 보편적인 어떤 상식은 상승 불락에 의해서 항상 상이 먼저고 벌이 나중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감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대한항공사 협회장은 그냥 다 도둑놈이 되고 나쁜 놈이 되고 그냥 에?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잘한 건 아무것도 없고. 야, 그러면 적어도 저는 감사님들이 적어도 한두 가지. 작년에 전기 우리 제19회 아시아 태평양 뭡니까? 학술대회 정도 정말 잘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됐다.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는데 사사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업무 추진비 판공비 400만원 그리고 제가 뭡니까? 법인카드 가지고 댕기면서 쓴 게 150만원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 이런 걸 말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걸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 뭐 협회 일을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1개 그 3개사가 우리 안경계체를 제외해놓고 3개사에 언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1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상각 부분 왜곡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한계사의 어떤 신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집행부 전체를 다 왜곡된 눈으로 봐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면 회의를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회장님, 그러니까 그거는 예, 제가 25일에 해가지고 명담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게 옵틱이 끌리 1판 나왔을 때 왜 회장님 그렇게 대책을 안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대책 안 하셨습니까? 제가 어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대응할 가치조차 없는 그런 기사가 사실이 아니니까 대책을 안 하셨다고요. 그래서 2탄이 나왔죠. 그러면 우리 전국의 회원들은 정말로 명예와 모든 게 땅에 떨어졌습니다. 또 일선에서 봉사하는 우리 임원들은 사기가 죽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중앙에서 대책을 하십니까? 언제까지 숙의하고 계신 겁니까? 그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명예훼손죄로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회원들이 회장님을 하더라도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당신들의 기사 내용이 그러니까 고발을 하려고 해도 당신들의 이런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여기에 대해서 당신들도 해명한 그걸 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논쟁에 대해서 안 맞으면 그때는 이제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서두에 모두 발언을 위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하게 주골사에서 내가 측정을 하겠노라고. 자, 회장님 말씀 들었습니다. 제가 재무회장님 다시 한번 더 듣겠습니다. 고객관리 프로그램 계약할 때 재무회장님이 거기에 계셨습니까? 계약할 때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그럼 계약서를 본 적은 있어요?
나중에 봤습니다. 나중에 봤습니까? 그럼 계약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라는 걸 알았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 보고 알았다는 거죠? 네. 그럼 이런 불공정 거래가 엉터리 계약인 것도 전혀 모르고 그렇게 했다는 건데, 여러분. 그럼 이 계약 금액이 8월 2012년 8월 31일에 8천만 원이 지출됐는데 그 사실을 알았습니까? 보통 8월분 영수증이 다 완성이 되는 시기가 9월 초 정도로 잡혀져 있습니다. 예. 9월 10일경 정도에 올라가서 전표라든지 영수증을 보고 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 기한서가 올라와 있었는데 기한서에 사인란이 있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 품이라든지 기한서가 좀 있었던 것 같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21일경에, 9월 21일경에 이제 보통 8월분에 대해서 업무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로서 재무이사가 그 날짜에 그 VOD 개발권하고 키스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특별 사업비로 나갔다고 재무 발표를 했고요. 정상적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육부에 대한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VOD 교육할 때 쓰는 동영상 투자금을 회의 때 말하신 적 있습니까? 혹시 이사회나 상임이사회에서? 연도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좀 2011년도부터 잠깐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예. 2011년도 때에 세 개의 업체를 선정을 해서 브리핑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이제 구축과 임대가 있었는데 전부 다 이제 그 구축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고 임대 같은 경우도 현재 보통 인건비를 포함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한 4천만 원에 한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마기준 교육 부회장이 담당했었고 저는 학술이사, 박준철 이사는 교육이사였었습니다. 쉽지 알겠습니다. 그럼 이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VOD 교육은 그 업체에서 공짜로 만들어주기로 했다는 사실이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얘기 있었어요? 알고 계세요? 그게 이제 공짜라는 내용과 네. 그 공짜가 아니라는 내용이 서로 뭐 약간 좀 뭐 틀리게 들었을 수도 있는데 뭐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러니까 키스 프로그램이라는 걸 갖다가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전부 다 이제 이사회에서 사실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키스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 그 많은 고객들 갖다가 데이터를 갖다가 저장을 하기 위해서 서버를 운영을 해야 되고 또한 VOD도 서버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좀 이득적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2012년도 보수교육을 할 때는 그 PDF 파일로 해가지고 시험을 봐가지고 응시하는 그걸 시스템을 진행을 하고 있던 차였었고 그 이후에 아마 키스 프로그램이 같이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VOD 관련해서 업체와 회의한 적은 있어요? 혹시 담당 업체와? 업체하고 회의를 한 거는 어차피 제가 아예 회의를 하지 않을 수는 없겠고요. 예. 그다음 어떤 회의를 했냐면 당사의 선정과 그다음에 시스컴 예? 컴퓨터 시스컴하고 예. 아마도 이제 8월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네. 이후에 강사라든가 그다음에 VOD 제작을 어떻게 할 거며 그다음에 VOD는 시험을 응시를 할 거며 안 할 거며 그다음에 비디오는 어떻게 이 뭐 부분적으로 잘라서 어떻게 넘길 거며 이런 거에 관련된 걸 회의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이창호태 의원님. 지금 여러분이 듣다시피 이 담당 부회장님들의 거의 모르고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내용을 계약서 모릅니다. 계약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예.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업들을 지금 놔두고 여러분 지금 결산 보고 2013년도 결산 보고 2017년도 예산안 받으려고 그러면 몇 메가 정도가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작년에 저희 경기도 회원들이 VOD 교육을 조금 이 후반기에 들어간 회원들은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네? 서버가 다운돼가지고 들어가지가 못했습니다. 그렇게 훌륭하게 잘 만든 프로그램이 그런 정도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련의 한 부분, 그러니까 이 서버의 양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건지, 그러니까 몇 메가 이상이 돼야 그런 게 안 다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전문가들을 불러다 놓고 이게 정말 잘못된 것인지 한번 따져보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회의도 진행되기 전에 감사님들은 다 협회장은 부도덕하고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 회의 진행도 안 되는데 그 프로그램 하나 그걸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회의를 하시는 겁니까? 말하는 겁니까? 전기총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기총회 때문에. 네? 전기대의원총회인데 이런 얘기 못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대의원들이 참 잘해가시고요. 저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시면 지금 감사님 보고하신 이 부분을 지금 시도 지부장들 지난 1월 23일날 이사회 때 감사님들이 어떤 발언을 하셨습니까? 예? 아니 감사 아니 시도 지부장님들 그때 이사회 때 다 참석을 하셨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저기 질문하시는 우리 대변인들 저도 대원님다만 이런 자료 준비라든지 일부 세부적인 내용까지 숙지를 못해서 대변 중에 왔다는 자신이 부끄럽기는 제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 자세한 내용까지는 실질적으로 저희 협회는 또 세 부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앙에 대한 이런 자잘못은 우리 중앙의 감사님들에게 충분히 감사를 하고 그것에 감사 보고가 나왔을 때 그 감사할 때 요런 지적이 있다. 근데 중앙에서는 요거에 대한 지적이 개선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대변인들의 의견을 듣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심지어 세부사항이 시골에서부터 백원까지 어떻게 됐나 보였냐는 거면은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저는 같은 대원님까지 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는지, 이것 때문에 뭘 어떻게 조사를 해왔는지, 저희들 그 자료에 보시면은 지금 5천만 원이 아니라 몇십억이 지금 결산을 해야 되는 일이 많습니다. 몇십억 결산해야 되는 건 아무것도 필요 없고 단지 그 키스 프로그램 5천만 원에 대한 이 질의가 왜 이렇게 심각하고 이렇게 몇 시간, 한 시간 넘게 질의응답을 분명 돌아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이 사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이 아까 감사 보고서가 처음에 감사 얘기 보고서가 보고서입니까? 아니면 우리 대변인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보고서입니까? 총괄적으로 어떻게 녹취를 하고 있죠, 총무님? 그러니까 감사 보고서가 어떤 게 감사 보고서입니까? 예, 저는 총괄적으로 이 내용이 있는 저 답을 갖다 갖다 시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먼저 하신 감사 보고서가 감사 보고서입니까? 아니면 저기 대원님께서 지려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장황하게 하신 게 감사 보고서입니까? 네, 제가 답변을 할 테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로 대원님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게 뭡니까? 예? 어떤 것이 저 간단한 것이죠? 아니 감사 보고서를 했는데 처음에 감사 보고서에 대한 인사 정도의 감사가 감사 보고서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대원님들 모셔놓고 대원님이 지내신 것에 대한 답변이 감사 보고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처음에 정상적인 감사 보고서가 어떤 게 감사 보고서? 아니 질문을 하셨으면 답변하실 기회를 주셔야죠. 처음에 감사 보고는 이상입니다 했는데 다시 이 얘기를 하셔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렸던 것인데 이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회장님께서는 지 감사들이 자신을 무미하는 것처럼 발언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요. 지난번에 이사회 때 말씀을 하셨는데 원만한 것은 접고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했죠. 했는데 그 다음에 신문지상에서 여러 안건들이 문제점들이 노출이 돼서 그 여파가 이 결과라고 보고요. 저는 협회장님의 구두 속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업무 추진비를 혼자서 쓰신다는 것이 아니고 업무 추진비가 2천만 원으로 책정이 됐으면 그것이 결제권 이하의 업무 추진비로 반등을 봐야 되고요. 중앙감사님, 검찰 감사님, 우리 지금 회의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제 회의 진행 말하는 저쪽에서부터 뭐 윤리부회장이 앉아가지고 정관백조에서 뭐 윤리부회장과 내려오라고 했고 그 다음 지금 감사가 또 순서대로 앉아있고 감사된 문제도 제가 나가서 정관을 보고 다시 거론해야 될 부분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 좋은데
담당님께서 장황하게 설명하시는 거는 좋은데, 회원들이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은 필요할 때는 하나 하세요. 그냥 다 좋아하는 거예요. 답변을 한 시간 동안인데, 한 시간 동안에 말씀 좀 받으시면 어떻게 해요? 자, 얘기하셨으니까 얘기합시다. 네. 17대 부산에서 그, 뭐, 아까 뭐, 사건도 그렇고, 위험도 그렇고, 어떤 이유도 좀. 의심하시는 말이 좀 있어요. 감사보고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이러한 상정을 해가지고, 회의 진행할 바입니다. 의장님께서는 회의를 똑바로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경만 이사님. 아까 제동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먼저 답변 드리고 하세요. 자, 저도 말을 걸리고 했어요. 아까 협회장님께서 업무 추진비를 혼자 쓰는 것처럼 이렇게 부도덕성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결제권자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업무 추진비가 연 1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아까 200만 원 이상 절대소득 길이었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잘한다는 개인 제가 질문하는 게 답변한다. 업무 추진비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한 번 안 해봤죠 지금. 예, 과정입니다. 예, 과정입니다. 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신다. 왜 다른 말을 또 회전을 하십니까? 네. 지금 제 질문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네. 감사님. 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을 해야 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또한. 아니, 그렇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감사님께서도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협회가. 네. 선 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되는 입장이 있는 게 감사님들의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역할 또한 감사님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형님, 예.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협회장님께서 나는 후보도 200만 원 써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년 1월 달에 3008 신한은행 결제란에 실기카드에 215만 8천 원을 200만 원 추가됐죠. 이렇게 해서 6월달에 결제란이 있어요. 왜 부근 가시고 감사가 부당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호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국대 의원님 이따 말씀하시고요. 그러면 저 감사 보고를 그냥 이건 뭐 그냥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이걸로 감사 개천을 해도 되겠습니까? 의원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로 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질문자가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감사를 그만두 보고를 끝난 다음에 안 되죠.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지방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죄송합니다. 저는 서울대의 조국대입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절차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산안정사협회는 뭐냐면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존경하는 우리 송계상 간사님께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2차 감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2차 감사하실 때 그 상임이사나 이사회의 녹취록을 확인하셨습니까? 녹취록에 이사회 없었죠? 의원이에 관한 녹취록에 없었습니다. 의원이 없었죠? 의원이에 관한 건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주중 교수님 뭐 17대 얘기, 뭐 2011년 얘기 찾고 오시는데, 물론 연임하시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17대 회기 끝나서 18대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서 18대 새로이 시작하는 사업에는 VOD 얘기는 의제나 의안으로 다룬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실 분 인정해 주시고, 키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키스 4, 5천을 과정이 있어서 했으면 계약 내용에 1억 5천이나 뭐 이런 일반 대의원들이 수긍하거나 납득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닐 때는 이의제가 되면 이런 거는 잘못했고 이런 거는 미스했다고 보는데 딱 솔직히 수긍하고 수긍하고 이거 하면은 빨리 끝날 건데 자꾸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고발을 하고 재판을 하고 이런 얘기를 자꾸 끌고 가면 이게 뭐 다 같이 여기 있는 모든 대의원들이 협회를 사랑하는 열정과 의원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 해서 모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의견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자기의 화원 하는 거는 형도 좀 수긍도 하고 앞으로 나가려면 정리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질문해 주세요. 저기 잠깐 제가 저 2000 정확하게 지금 이제 많은 대의원들이 오해를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 부의회에 관련된 회의가 상임위사에 없었느냐라는 거는 2012년도에 없었느냐 또는 2013년도에 없었느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2012년도에 거기 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2010년 전체 이사회에 비율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걸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해주시더라도 2013년도에도 분명히 돈이 나왔는데 그때는 지금 세 개 업체 공개 입찰을 분명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대의원들께서는 오해를 하실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그 2010년 그 대한항공사협회와 우리 안경방송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의료도 물론이고 6월 16일에는 또 망에 대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진행되면은 별로 미진하게 되어 있었고요. 물론 제가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VOD를 설정할 때 업체는 어느 업체가 왔습니까? 세 군데 교육부장한테 묻겠습니다. 에디오피아 테크하고 커멘시스 카운트는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제가 LG유플러스입니다. 제가 2010년도 당시에는 제가 그 교육 관련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LG유플러스 대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버망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환경 방송은 일반 방송이 아니고 IPTV 채널을 가지고 있으면서 방송을 송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또 그러고 그 홍보부장 한번 묻겠습니다. 어떤 VOD 시스템입니까? 이게 한 번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VOD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좋습니다. 저도 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지루한 시간에 한번 할 말이 많은데 멈추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 정경환 대의원 여러분 지금 2012년도에 있었던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딱 결론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업무부의 작년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 자료를 다 배포하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다 승인해주시고 사실 그걸로 다 종결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2012년도에 다 승인하고 다 종결된 사항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2012년도 정기이사회의 절차를 무시했다고 아, 얘기 들었습니다. 절차 무시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무슨 절차를 무시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2012년도에 지출되고 뭐하고 했던 업무사항 보고는 작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다 종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부분 가지고 이렇게 자꾸 해가지고는 밤새도록 감사 보고만 하고 말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해서는 안 되고요. 제가 이 감사 보고 하기 전에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감사님들께서도 1월 23일 이 사회에서 정말 그런, 제가 또 여기서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다,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있는 우리 시도지부장님들 다 그 자리에 계셨지 않습니까? 제가 그저 딱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저도 뭐 상당히 부도덕하고 전임위원회장님도 상당히 부도덕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전임위원회장 회장님께서 사실은 협회돈 지출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제가 투자도 해야 되고 투기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17대 때는 뭐 제가 상당한 어떤 사비로 가지고 투자도 했고 투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그때만 해도 연간 예산액이 5억 5천도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법안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안경사 판독법이나 안경사 법안 개정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그런
모르겠습니다. 회원들의 돈 정말 피 같은 돈으로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럼 회원들의 회비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회원들의 삶의 질 개선, 법안을 좋게 해고 잘 업계가 돌아가도록 위해서 내주시는 회비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집행하라고 한 건 회장한테 위임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그럼 회장이 이거 다 망하자고 뭐 이렇게 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전임 우리 윤여찬 회장님께서 나름대로 역할을 충실히 하셨고 또 토론에서 상당한 고초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또 계속 반론해서 논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걸로 정계를 시켜주시든지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역대 회장님들을 존중해야 되는 이 위치에서 정말 좀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개인적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은 대한항공사협회의 미래를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16대 협회장에 대해서 한 수준도 중요하지만 지난번 저 23일 날 이사회에서 그냥 이런 상태로 원만하게 덮고 가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제가 지금 요청하는 것은 판결문 자체도 저희가 확인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요청하기를 이걸 한수 조치는 이미 이제 물론가 이미 일단락 된 것이고 판결문 정치는 역사판정 기구를 위해서 감사님 말씀 좀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대의원님들께서는 지금 그 감사님께서 거론하시는 전 윤영찬 회장님 문제에 대해서 보다 그거에 큰 관심이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관심이 있겠지만 더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합니다. 저 정말로 제 처음에 모두 발언하고 난 뒤에 모두 저 질문하고 난 뒤에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중앙회장님께서는 조금 저희들이 다소 격식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의혹적인 것을 제기하고 잘못된 부분이 없습니까? 라고 여쭤볼 때에 현재 16일만 한 명만 하시는 것이지 다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게 하나도 안 그러니까 무조건 수공을 하고 난 뒤에 하셔야 될 바쁜 분들이 심리를 이용해서 박수를 받고 이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잠깐만요. 부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구체적인 건 제가 처음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은 그 500만 원 이상은 정관상에도 주의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 부분과 형식적인 아마 재배입되는 4, 5천 정도면 한다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그게 1억 5천짜리로 통과가 된 건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그러면은 설사 성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추진할 때에 최초 승인해주는 내용과 다르게 임의적으로 전행적으로 진행해도 괜찮다는 것까지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진행을 하신 것은 예. 의장님께서 더욱 회의를 더 길게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소두에 절차상에 다소 공개 입찰을 하지 않고 했던 부분에 제가 절차상에 저 다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 그러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절차라는 게 뭡니까? 결과를 잘 돌출해내기 위해서 절차를 중요하게 얘기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벌써 이미 진행된 거는 2012년도 사업계획은 2013년도에 마무리됐고 벌써 2014년도입니다. 1년 이상이 되도록 그런 모든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고 다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못된 부분은 제가 나중에 전문가를 부르다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건지 정말 과다하게 지출됐는지 이런 부분을 따져서 제가 제 회의를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감사보고 선 감사님 이걸로 감사보고 그냥 저 좀 이제 더 없어지죠? 예,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꾸 논쟁의 거리가 되니까 우리 전임 윤여찬 감사님의 아니 이제 윤여찬 전임 회장님에 대한 이 부분을 지금 뭐 또 회수를 하라는 아까 이야기가 막 나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부분은 열심히 일하신 그 분들에 대한 내용을 좀 뭐 여하튼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이제 더 이상 정말 거론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여쭙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사항을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질문에 답을 내가 못 들었잖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요청한다고 했는데, 예? 부장님께서 이거 답변이 없으시잖아요. 계속 반려만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대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피같은 회원들이 돈이 지금 다 어느 정도에 들어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계약서를 한번 봐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지금 집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집에 갔으면 한 분명히 언론사에 얘기합니다. 어느 지부 소속 어느 대형 그냥 저기 쪽에 중간에 나갔다 이렇게 중요한 사실. 저 우리 저기 경기 대원님께서 특별조사위원회를 지금 경기 저기 대원님께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발언이 있었고요. 저도 직접 알아야 그렇습니다. 답해세요. 답변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이기로 내놓고 답변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 답변은 아직 안 들었습니다. 제 답변은. 그 혼자 답변이 회장님도 그 답변을 하지 못하니까 대의원들한테 이기를 물어보고 3반 동의를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대의원으로서 특별조사위원회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 발언해서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군가를 불러다가 이야기할 거고요. 감사님들이 지금 세 분씩이나 계십니다. 감사님들한테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감사님들한테 그냥 위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거가 약간 좀 회의가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 감사 세 분한테 위임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제가 분명히 체크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협회 사례가 아닌. 정기 대의원총의 산하, 대의원총, 대의원 산하의 특별조사위원회가 돼야 된다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니, 감사님들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감사님들한테 위임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저기, 이게. 자, 그 다음에, 아니, 이거 감사 보고서 이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넘어가기 전에. 협회장님, 예. 감사 보고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너무 과일이 되고 나서요. 과일이 되고 나서. 정의를 한 다음에 네, 감사법에 대체 마치고요. 하겠고 이제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임 회장의 그 업무에 대해서 다시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판결문은 필연적으로 저희 협회에 이제 그 역사를 우리가 편찬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판결문 정도는 봐야 되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의장님께 제안합니다. 판결문을 주시고요. 10분간 정의론 다음에 지금 저 경기 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거 지금 청산하실 것이냐 마실 것이냐 일부분적으로 그 답변을 주시고 특별회를 구성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은 10분간 정의론 하신 다음에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잠깐만. 아니 지금 지무차 감사님은 저 일단 저도 좀 발언하겠습니다. 지무차 감사님 발언은 회의 진행을 갖고 이장님 발언이에요. 왜 원고를 하십니까? 아니 감사님이 감사가 지뢰에 대한 답변하고 자기 감사원까지는 대장한테 이거 이렇게 10분 정했다가 대원들이 10분 정의를 요청할 때 하는 거지 감사가 10분 정했다가 10분 정했다가 그다음에 요청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원들이 지금 지각하는데 무슨 10분 정입니까? 아니 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아 정부가 같은 거잖아요 지금. 발언권 얻어서세요. 발언권 얻는 거야. 자. 그 감사한테 누가 발언권 얻는 거야 지금 이장한테 발언권 얻는 거지. 조용하세요. 어쨌든 감사 보고는 보고 업무지 여기서 뭐 질의응답 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감사님 네, 감사 보고 네, 여러분들 그냥 이걸로 종결을 해주시고요. 그냥 빨리 저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떻게 저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저 아까 그 이야기했던 계속 이야기했던 그 전임 회장님에 대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더 이상 좀 거론이 되지 않도록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죠? 판결문 정도는 확보를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 어디서 판결문이 나온 말씀하십니까? 그
대통령이 이제 판결문 판결문 저희가 확보해야 돼. 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하튼 더 이상 이렇게 명의가 그렇게 훼손되지 않도록 좀 협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감사 보고는 네. 이걸로 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의하시죠? 예. 네. 제청하시죠? 예. 네. 동의 제청이 있었으므로 예, 감사 보고는 원안대로 이렇게 수용됐음을 선언합니다. 2014년도 협회 주요 사업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실적 보고는 감사 보고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막 뜨거워져서 지금 지방에 계신 대의원님들은 빨리 가야 되는 또 그런 심정이라서 약 한 5분 10분 좀 정리했다가 빨리 바로 진행을 할까요? 예? 해볼게요? 정리해요? 자, 그러면, 업무 올라서는 그런 아침보다 알아치는 의미에서 길게 말고, 한 5분이라도 정의를 요청드립니다. 예, 그럼 5분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